안녕하세요. 모두놀이입니다. 이제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올해 마지막 이벤트죠. 바로 크리스마스. 오늘은 당근이 마을을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맞게 3D펜으로 다양한 장식들을 만들어서 꾸며져 볼 거예요. 제일 먼저 만들어줄 크리스마스 장식은 바로 트리예요. 집에 크리스마스 트리 하나만 장식해도 겨울 느낌이 나는 것처럼 크리스마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장식이죠. 필름을 원뿔 모양으로 만들어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줄게요. 원하는 색깔로 원하는 모양이 나올 때까지 전체를 돌돌 감아서 채워줍니다. 초록색으로 트리를 감싸서 초록색 띠를 두른 듯한 느낌을 줄 거예요. 트리 위에 메인 장식인 별은 3D 틀로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노란색과 빨간색으로 트리를 꾸며줄 거예요. 먼저 노란색으로 장식해둔 다음 같은 노란색으로 별을 채워서 완성시켜주고 비어 보이는 곳에 빨간색 장식을 그려주어요. 마지막으로 노란색 별을 달아주면 끝! 안쪽에 전구를 넣어서 반짝반짝 빛이 나게 해줬어요. 크기를 다양하게 모두 4개를 만들어서 꾸며주었어요. 다음 크리스마스 장식은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6개의 면이 필요해요. 도안에서 필요한 면을 만들어주고 상자 모양으로 만들어준 다음 다른 색 필라멘트로 예쁘게 포장해줄게요. 빨간색으로는 초록색보다는 작은 선물 상자를 만들어줄 거예요. 도안에서 필요한 크기의 네모를 사용하면 된답니다. 여러가지 색으로 선물을 만들어서 필라멘트로 내가 원하는 장식을 해주기만 하면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선물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이렇게 더 만들어 봤어요. 이제 마을에 장식하러 가볼게요. 세 번째는 꼬마 눈사람이에요. 동그란 모양의 물건을 사용해서 만들 거예요. 필라멘트가 잘 떨어지지 않을까봐 비닐로 한번 감싸줬어요. 필라멘트로 원을 감싸줄 때 절개 부분은 남겨서 발라주어야 해요. 그래야지 마지막에 이렇게 쉽게 뺄 수 있어요. 하얀 원 두 개를 붙여주고 빨간 목도리와 주황색 코, 검정색 눈, 입, 그리고 단추를 그려줬어요. 팔도 만들어 붙여주고요. 포인트로 귀마개까지 씌워주면 귀여운 꼬마 눈사람 완성입니다. 다음은 산타 할아버지의 썰매를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썰매를 끌어줄 루돌프 두 마리도 만들어 줄 거예요. 몸통과 다리를 따로따로 도안 따라 갈색으로 테두리를 그려준 다음 주황색으로 채워줘요. 몸통에 무늬와 눈, 코를 그려준 다음 다리를 몸통에 붙여서 서 있을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산타 할아버지의 썰매도 빨간색으로 도안 따라 슥슥 그려줘요. 네모도 썰매의 한 부분이니까 같이 만들어줄게요. 썰매를 조립하면서 곡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당근이로 뼈대를 만들어주고 채워줬어요. 테두리 부분은 하얀색으로 포인트를 줬고요.
노란색으로 썰매 다리를 만들어 줄게요. 도안 따라 그려준 다음 굳기 전에 이렇게 도안을 올리고 기다리면 동그랗게 말려요. 이 방법으로 썰매 다리를 두 개를 만들어주고 썰매에 붙여줄게요. 이제 루돌프와 썰매를 연결해줘야겠죠? 루돌프에 목줄을 씌워주고 썰매와 연결해줍니다. 썰매에 선물을 담으면 선물 배달 준비 끝! 당근이 마을에 있는 건물들도 크리스마스 느낌이 나게 꾸며줄 거예요. 크리스마스 리스도 만들고 병원, 소방서, 경찰서에 붙여줄 리본과 종, 그리고 산타 모자도 만들어줘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진저브레드 쿠키도 만들어줄 거예요. 만세하는 쿠키 너무 귀엽죠? 만든 장식들은 모두 위치에 맞춰서 필라멘트로 붙여줘요. 마지막으로 대망의 크리스마스 가랜드를 만들 거예요. 중간중간에 포인트가 될 모양들을 먼저 만들어주고요. 알파벳 하나하나씩 빨간색과 초록색을 번갈아 가면서 만들어줄게요. 이 사탕 모양은 글씨마다 붙여줄 건데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사탕 모양 고리를 알파벳마다 하나씩 붙여주고 필라멘트에 알파벳을 순서대로 넣어주어요. 그리고 간격을 맞춰준 다음 필라멘트로 하나씩 고정시켜주면 완성입니다. 당근이 마을에도 크리스마스가 왔어요. 위키님들도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고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